9위 원주 DB는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 가운데는 거의 뭐 최강의 팀이라고 볼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메이튼 쪽으로 넘겨줬고요. 두 명인의 패스를 메이튼이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현수 핫도 돌파 득점 먼저 봅니다. 짧았습니다. 이의 초반 야투율이 좀 정확하지 않고 김준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 결국엔 성공을 거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준이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죠. 자, 김준이 들어오면서 도전. 이것이 이제 새로운 오지 서울 삼성의 농구예요. 네, 네, 김준이 선수의 합류로 상당히 빠른 허우 녹스. 네, 더블 팀이죠. 아, 좋아요. 샷클럭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삼성 수비가 좋아요. 3초, 2초 파이치 허우. 자, 여기서 공을 또 끊어냈습니다. 화이트 쪽으로 서울 삼성은 계속 스몰 라인업이거든요. 네. 자, 배수용 롱투 선택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에 김영훈. 네, 실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칙을 통해서 빠르게 빠른 득점을 완성했던 원주 DB였습니다. 네, 뚫렸기 때문에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메이튼입니다. 네, 원카운트 트랩이에요. 이번에. 자, 이번에는 좋아요. 계속 골밑을 공략시켜요. 네. 트랩이 오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짧아요. 하겠습니다. 화이트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잡자마자 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메이튼 리바운드. 순간 물골을 트는 선수가 나올 거예요. 네. 아, 턴오버네요. 이번에는 김경민, 김종규 거쳐서 메이트까지 받았습니다. 골밑! 이제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골밑에 날카로운 패스 긁어냈습니다. 아, 지금도 파울의 선언이 안 되면서 공격권은 서울 삼성이에요. 수비를 지금 3-2 드롭 존 비슷하게 바꿨어요. 예. 이놈 선수가 수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자, 이동혁 쏩니다. 석점! 네. 이동혁! 그러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는 좀 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동욱 거쳐서 외곽으로 갔습니다. 화이트 뚫어냅니다. 네. 3포인트! 드디어 남아있는 2쿼터는 30여 초. 수경민 뛰어서 녹스 쪽으로 한 명 이겨냅니다. 노크! 네, 드디어 해법을 찾나요? 우리 DB 서울 삼성 김시래 다시 받았습니다. 김준일 스크린 3초 급했어요. 2초 골 밑에 김준일! 아, 이것이 김시래 선수의 효과죠. 예, 우리 DB의 후반 3쿼터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민 띄워줍니다. 녹스 이겨냅니다. 그리고 엔드원 또 초반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쏩니다. 주간대 3포인트 드디어 터지네요. 득점슛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허우 선수까지도 터질 수 있어요. 아, 터너버요.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기분의 스틸. 그리고 달립니다. 3대2 아웃넘버 녹스 덩크.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새 밟을 때 공을 긁어냈던 녹스였습니다. 그리고 김훈 안으로 들어옵니다. 뱅크샷. 네, 좋아요. 잠시 밀고 가다가 외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김훈 석점. 김신혜 안쪽 들어와서 패스 연결. 베이스라인 쪽 김준희 골밑까지 조금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김동욱 김신혜 김현수 받습니다. 김동욱 높게 띄웁니다. 힉스 엘리 플레이! 그리고 반칙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선수가 막고 있는지를 너무나 그냥 한순간에 파악하기 때문에 저런 패스가 가능한 겁니다. 김동욱 선수가 또 그런 게 유독 또 빠른 것 같아요. 뒤져있는 DB의 공격 작전시간 이후에 펼쳐집니다. 유경민의 패스 받고 김훈 던집니다. 네. 열어냅니다. 슬퍼! 그런 부분을 당하면 안 되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반대로 나오는데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편 김훈, 김현수. 3쿼터 남은 시간 4분 정도. 김준일, 김훈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돌면서 오른손 슛. 네. 김훈이 부정. 서울 삼성의 스위치 디펜스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규 멀리서 롱투 선택. 네, 수비가 지금 서울 삼성은 스몰 라인업이거든요. 아, 또 성공이에요. 이번에도 턴오버를 유발해냅니다. 배수용 스크린 앞쪽에 김종규 미스매치 됐습니다. 스텝 받고 올립니다. 득점! 김신혜 센스가 넘칩니다. 뒤로 슬쩍 물러났다가 다시 스텝백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냅니다. 김훈 던지지 않았고 일단 외곽으로 다시 뺐습니다. 윤호영
배소용이 막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페이크 두 명 날려보냅니다. 득점 안 됐어요. 풋백 득점 페이크. 네. 탑에서 쏩니다. 석점 실패. 에이트 리바운드. 아, 어디가 패스하나요? 아, 또 살았어요. 4초, 2초, 1초 골 밑에서 득점 안 줬어. 신호영. 아, 베이스라인을 조금씩 타고 들어가면서 패스 잘 내줬습니다. 그리고 백보드 활용 득점. DB의 공격 윤호영. 원주팀 윤호영한테 메이튼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네, 메이튼. 그리고 탑으로 갔습니다. 날카로운 패스 외곽에서. 자, 지금은 데릭 화이트 오른손으로 올립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하지만 윤호영에게 이공이 향합니다. 골하면 윤호영 맞는 거 있잖아. 외곽에서 넘버 13. 어? 얘 지금 여기 서 있잖아. 일로 돌아가 버려. 이해? 어? 코너로 가 버려. 민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 몰라? 이해를 못 하겠어? 자, 허웅 안으로 돌파하다가 기가 패스. 아, 라인 크로스. 디비에게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또 이 디비 진영에서 보내게 됐던 서울 삼성이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플레이. 메이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김종경 놓쳤어요.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하이로를 해야 된다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종규야. 따라갈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대예요. 그렇습니다. 자, 띄웁니다. 아, 골 밑에 메이트 득점 앤드원. 안정감이 있는 포인트 카드를 갖춘 팀이 좀 더 괜찮거든. 아, 자, 좋은 패스. 아이잭스 리플레이. 아, 딥노트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필름의 쪽으로 갔습니다. 팀파운 상황이고요. 점을 활용해 봅니다. 아, 메이트 차이투 1구 2구는 들어갑니다. 4초 3초. 아, 메이트 끊었습니다. 자, 연결됐고 득점. 김신혜. 다시 김신 선수 앞으로 오면서 김준 선수가 파울을 하려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파울이 됐거든요. 그렇죠. 수비예요. 예. 아, 터너버요. 네, 김종규. 3점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스텝백 오픈 찬스. 김종규 안 들어갔습니다. 세컨 찬스 이어집니다. 찬스예요. 오른 바로 갑니다. 어, 쳐냅니다. 하면 찬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 바로 갑니다. 석점. 아, 들어가다 넣습니다. 그리고 파울. 네. 서삼성이 6강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첫 스타트에서 오늘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엇보다 이제 실해양이 오고 나서부터는 공이 제 타이밍에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뭐 스크린도 되게 많이 가고.